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500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500명을 달성한 기념으로 다시 한번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제가 전에도 자기소개 영상을 찍었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뇌종양 암환자예요. 제가 15살에 처음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 25살인데 11년 동안 재발을 3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암환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발을 3번을 하면서 개두술을 3번을 했어요. 원래는 일반 사람이 개두술을 2번을 하면은 뇌압이 너무 강해져서 이제 수술을 권하지 않는데, 제가 개두술을 3번을 한 이유는 2번 한 이후로 재발을 했는데, 그 재발했던 종양은 아닌데 그 피고름 같은 게 제 머리에 있어서 시신경을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야가 좀 죽은 상태로 이제 수술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총 3번의 개두술을 했고, 3번의 개두술을 하면서 좀 부작용이 있어요. 뇌압이 좀 세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운동선수를 했거든요. 15살 때는. 이제 15살 때 운동을 할 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그때는 쉽게 지치지 않고, 그리고 머리 아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3번의 개두술을 한 이후로부터는 조금 더 산소가 부족하면 머리가 아프고, 센 강도의 운동을 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좀 많이 속상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병원을 다닌 노하우? 관록? 그런 게 조금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가, 조금의 팁이 있습니다. 다음에 더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번째 재발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한방병원도 다닌 암환자입니다. 제가 실비보험도 없고 너무 어린 나이에 암환자 투병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따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없는데, 그만큼 한방병원은 저한테 많이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방병원에서도 저를 많이 도와줬고, 저도 한방병원을 다니면서 경화가 많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방병원도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24살 때 한번 더 재발을 했어요. 그때는 악성 종양은 아니었는데, 그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흔적 같은 게 생겨가지고 머리 안에 피고름이 가득했대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거를 다 제거하는 개두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개두술을 했고, 그 피고름이 제 시야신경을 눌러가지고 시야장애가 생겼지만, 그래도 잘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 이병헌 설명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이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화할 때나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잘 못 들을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명이 생긴 이유로 어떤 특정 발음을 잘 못 듣기도 하고 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더 잘 들으려고 항상 노력을 할 테니까, 제가 혹시나 못 듣고 다시 물어본다면 그때는 답답해하지 말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야장애가 있어서 왼쪽이 잘 안 보여요. 지금도 앞에를 보고 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는 이상 왼쪽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어갈 때 혹시나 앞에 계시면은 혹시나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어깨빵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제가 더 왼쪽을 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이왕이면 저의 오른쪽에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뇌종양 환자라서 머리에 수술 자국도 있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부작용으로 머리가 뒤에 쪽 머리가 많이 안 자라거든요. 그래도 머리를 길렀던 적은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가처럼 자라가지고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서 그냥 미는 게 조금 더 편해져서 지금은 계속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밀었다고 제가 머리에 상처가 많다고 너무 괴리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저도 같은 종족이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할게요. 제 유튜브 채널은 제가 11년 동안 투병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일상 브이로그도 찍고 라이브 방송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을 할 때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지만은 그 모습도 제 모습이고 꾸며지지 않은 제 모습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대화를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많이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